자, 봅시다. 이 페이지 보세요. 청년의사 장기려예요. 자,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에요. 그죠? 단편소설이에요. 자, 뭐 사람 이름 나오는 것만 봐도 서사적이고, 그죠? 일대기를 쓴것 같은 거죠. 교훈적이죠. 그죠? 제재는 장기려의 삶이,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우린 수험생의 입장이니까 시점이 중요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 다 알아요. 주제는 장기려 박사예요. 희생과 봉사하는 삶을 산, 그죠? 특징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주인공의 삶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인공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그죠? 깨달음을, 삶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전기문의 형식을 띠고 있대요. 뭐가? 이거는 객관식 지문에서 좀 봐야 돼. 일반적인 소설 구성 단계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어린 장기려의 일화를, 중간 끝부분에는 의사 장기려의 일화를 각각 제시하고 있대요. 소설인데 처음, 중간, 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어린 시절 장기려의 일화를 넣고요. 중간과 끝부분에는 의사 장기려의 일화를 넣대요. 알찬 포인트. 다 구체적인 거네. 자, 어린 시절의 장기려예요. 어린 시절의 장기려. 할머니와 기려가 약종상에 다녀오다 가난한 부부를 만나요. 할머니가 그들에게 외투를 벗어줘요. 기려의 목도리를 갓난 아이에게 줘요. 할머니가 기려에게 옷과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옷과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고 집에 돌아온 기려는 할머니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부끄러워졌대요. 의사 장기려예요. 중간하고 끝부분에 있다라고 그랬죠. 홍수가 난 평양에 가서 외롭게 의료활동을 해요. 혈액이 부족해서 소년이 죽자 장기려는 절망에 빠져요. 많은 사람이 헌혈을 하려고 임시 진료소를 찾아와요. 자, 장기려는 희망을 품게 돼요. 장기려는 희망을 품게 돼요. 홍수도 끝나요. 이 글에 나타난 할머니의 가치관을 볼게요. 기려야, 너는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할머니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이 되어줬으면 싶구나. 그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대요. 할머니의 가치관이에요. 그죠?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생각하는 옷의 역할하고 의미를 볼게요. 옷의 역할. 그죠? 온기를 지켜주죠. 사람의 온기를 따뜻하게 해주죠.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사람과 옷과 같은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나누거나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거나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옷을 여러 벌 껴입은 사람이에요. 옷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뒤돌아볼 줄 아는,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같이 가진 사람이에요. 뒤돌아볼 줄 아는, 그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삶의 가치,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할머니의 당부를 통한 깨달음이 있어. 장기려의 깨달음, 독자의 깨달음. 오장님 이런 학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나누거나 일부러 남을 나누거나 베풀지는 않아도 너무 이렇게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그러지만 좀 너무 이런 게 보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좀안돼 보이더라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 있잖아. 아무리 하지만 그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 남이 먹는 건꼭 그지같이 그지 비굴하게 비굴 무드로 얻어먹고 자기 건안 주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면 애가 아무리 애지만 솔직히 좀 그래요.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 그런 건. 할머니의 당부를 통한 깨달음 볼게요. 장기려의 깨달음. 자신은 따뜻한 온기를 지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평소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돼요. 그저 평소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돼요. 작은 것부터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우리들은 이 글을 읽고 생각하겠죠. 장기려의 성격,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볼게요. 어린 시절이에요. 이기적인 태도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를 쓰고 엉엉 우는 것으로 보아 아직 철이 없어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그저 어떻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그저 진정한 삶의 가치. 우리 이거 지금 하면서 계속 나오죠? 바람직한 삶의 가치, 진정한 삶의 가치 이거 계속 나와요. 여기 어딨어? 진정한 삶의 가치, 바람직한 삶의 가치. 그죠? 이거 계속 나오죠? 의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해요. 사명감이 투철해요. 소외 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환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헌혈할 만큼 희생정신이 강해요. 사명감이 투철하고 희생정신이 강하고 간호사들이 헌혈하겠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 이들을 만류하는 뭐예요? 냉정해요. 침착한 모습이에요. 장기려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보도록 하죠. 상황. 수혜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통을 받아요. 돈을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진료해줘요. 그죠? 돈을 받지 않아요. 사온 혈액이 모두 퇴화하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비를 털어서 사와요. 그리고 또 그것도 떨어지니까 자신이 직접 헌혈을 해요. 과로로 인한 고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환자가 몰려들어요. 어떻게? 참고 견뎌야 끝까지 해요. 자,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요. 그죠? 대단하죠? 옆에 페이지까지 있네요. 이거는 정리할 게 되게 많은가 봐요. 다른 거는 반 페이지만 있는데 두 페이지나 있네요. 장기려의 아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배웠냐? 이거 끝났냐? 이건? 피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돈을 그저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보내요. 결단력이 있어요. 아내도 어때요? 희생할 줄을 알아요. 장기려의 현실 인식과 바람 볼게요. 장기려의 현실 인식. 세상을 잠시 몸으로는 감옥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알수 없는 세상을 그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람은
간수가 아닌 탈옥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 저주만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어요.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어요. 이거는 바람이에요. 잘 정리해서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장기로의 행동에 따른 마을 사람들의 변화와 깨달음 보도록 하죠. 장기로의 행동이 있네요. 수혈할 혈액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한 소년을 위해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망설임 없이 헌혈을 해요. 자,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의 헌혈을 막으며 침착하게 대처해요.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저 임시 진료소로 달려가서 진료를 해요. 장기려의 열정, 희생정신에 깨닫고 감동을 하죠. 마을 사람들은 이 열정과 희생정신에 감탄을 하죠. 깨닫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어떻게 동참하고자 하죠. 남을 돕기 위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게 되죠. 그죠? 자,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저 뭐를 알게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게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 바람직한 삶의 가치, 진정한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방식,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요. 갈등을 보도록 하죠. 외적 갈등하고 내적 갈등이 있어요. 외적 갈등은 그저 장기려랑 뭐예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혈액을 공급해 주지 않는 병원과의 외적 갈등이고요. 내적 갈등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자신이 의사로서 할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로 그저 내적 갈등을 하게 돼요.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평양부랑 평양경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멀리서 순사가 자전거를 타고 와요. 일제강점기에나 있는 거죠. 자. 글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을 때의 효과가 뭐냐? 글을 읽는데 자신의 삶하고 관련지어서 읽으면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많이 외웠던 거죠. 글의 내용도 그 다음에 주제를 그저 어떻게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초등부 버전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공간 한계를 넘어 글에 남겨있는 그저 의미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뭐 이건 뭐 여기만 있는 거네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확립할 수 있어요. 자, 플루트 연주자. 또, 원 플러스 원으로 청년 의사 장기려 말고 하나가 더 있네. 요거 했니? 건너뛰었어요? 있죠.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건 니네 교과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만 읽고 말게요. 알았죠? 무슨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난 건너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연주자의 특징. 여기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는 전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죠. 그죠? 가장 주목받는 존재죠. 가장 주목받는 존재예요. 플룻 연주자가 있어요. 맡은 부분을 묵묵히 연주하고 있죠.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연주에서 기쁨을 찾아요.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요. 글쓴이의 인생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는 것도, 그죠? 기다리는 것도 뭐예요?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은 때는 가끔 있었다. 플루트 연주자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있는데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죠? 일단은 우리 학생들은 기다리는 거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어렸을 때는 지휘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자, 작품 속 인물의 삶과, 그죠?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의 삶과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세 가지로 나왔네요. 1번, 2번, 3번이에요.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태도, 그죠? 대응 태도를 파악하면 돼요. 중심 사건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물의 말, 행동을 통해 알수 있는, 그죠? 뭐 이건 계속 나온 거죠, 그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의 태도, 가치관을 알수 있어요. 감동적이거나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다면 그 이유를 떠올려 볼 거예요. 또 자신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다양한 맥락을 파악해 볼 거야, 맥락. 흐름이죠. 똑같은 말,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글을 읽을 때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그죠? 말과 행동을, 그죠? 그 의미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기 다 있는 거는 뭐예요? 계속 말이나 행동, 말이나 말과 행동,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이에요. 그지?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뭐를 알수 있는 거예요? 삶과 가치관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전기문하고 소설이 나와요. 둘다 전기문 소설은 둘다 문학성은 있어요. 또 교훈을 주죠. 또 서사성이 있어요. 근데 전기는 사실이고요. 소설은 허구성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소설은 허구성, 가장 큰 차이는 사실성과 허구성 차이예요. 실존 인물의 삶을 소설을 썼을 때는 어때요? 서사성과 문화성이 더 부각돼요. 요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치밀한 구성, 긴장감의 조성, 극적 분위기의 형성 등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첫 번째, 서사성, 문화성, 그치? 서사성, 문학성이 더 부각되고, 또쓸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문제 한번 다음 1번, 4번이에요. 젊은 아낙은 천으로 감싼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두웠지만 궁핍에 시달려 초췌한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젊은 아낙의 손을 잡아왔다. 이렇지, 이 추운 날 아이를 안고 나오다니. 할머니는 외투를 벗어 그들에게 주었다. 요거를 보면 할머니의 따뜻한 성격을 알수 있대요. 그들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할머니는 기어이 외투를 아이의 엄마에게 입혀주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가 못마땅했다. 외투를 줘버리면 할머니가 추울 게 아닌가.
그런 기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에게 목도리를 달라고 했다. 싫어 싫어. 싫어 싫어는 어린 장길의 철없는 모습이라고 바란 것이 있네요. 그는 이렇게 고개를 저었지만 기어이 목도리는 갓난아이에게 넘어갔다. 그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개를 내려왔다. 기려야, 너는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사람이 그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사람,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과 같은 사람, 그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이 되어줬으면 싶구나. 다른 사람에게 체온을 지켜줘요. 옷의 역할이죠. 옷처럼 늘 사람들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집에 돌아간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외투를 한번더 껴입어 보았다. 물론 껴입기 전에 한번 만져보았다. 외투에는 온기가 없었다. 하지만 껴입고 조금 지나자 한결 따뜻해졌다. 다시 외투를 벗으니 조금 추운 듯했다. 그리고 그는 한번더 외투를 만져보았다. 외투에는 온기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의 말 그대로 옷이 온기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가 발산하는 열을 가두고 있는 것뿐이었다. 옷의 역할이네요. 그는 할머니의 말을 따라 중얼거려 보았다. 나는 뜨거운 인간이다. 뭐예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래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정말 알몸으로 눈 내리는 세상을 헤매어도 전혀 추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부끄러워졌다. 추위에 떠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떠올리며 목도리 하나 빼앗겼다고 울음표를 터뜨렸던 자신이, 그지? 반성하는 거죠. 여기는 반성. 1번 보도록 하죠. 이 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실존 인물을 하고 있죠.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독자들이 깨닫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드러나 있고 있다. 이 글은 장기르의 삶을 소재로 한 거예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글의 할머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나도 가족을 더,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겠지. 할머니에 관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야지. 2번이 더 좋네요. 그죠? 2번이 더 좋네요. 가족을 더 아낀 건 아니잖아. 우리 손주 것까지 뺏어서 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었어요. 나에 드러난 장기류의 성격. 나는 뭐야? 싫어, 싫어 한 거죠. 싫어, 싫어. 그죠? 뭐예요? 철이, 철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하죠? 싫어, 싫어는 철이 없는 거고, 따뜻한 건 할머니 추울까봐 걱정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따뜻하고. 다라를 고려할 때 다음 질문을 받은 장기류의 대답.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장기류의 대답이 뭘까요? 그죠? 반성했죠. 이기적인, 어렸을 때 싫어 싫어한 이기적인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죠. 자, 답은 1번입니다.